안녕하세요. 우리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인인 써니와 메이예요. 어서와. 우주는 처음이죠. 지금부터 우리가 우주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씻고 입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우주선 안에서 사람들은 걸어다니지 않고 부둥실 떠다녀요. 지금 이 우주인들처럼 말이에요.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나요?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우주에서는 중력이 약해져서 무중력에 가까워지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것이죠. 배고프지 않나요? 하나 먹어볼까? 아직 먹으면 안 돼요. 우주 음식을 먹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고요. 우주에서는 음식도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음식을 젤리 튜브 형태나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만든 다음 동결 건조해서 보관해요. 동결 건조란 음식을 냉동시킨 다음 건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곳에서 뜨거운 물을 넣고 몇 분 동안 기다리면 먹을 수 있죠. 맛있다. 여러분, 우주에서 차가운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? 맞아요. 음식과 약을 보관할 수 있는 우주 냉장고가 개발되어서 우주에서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. 또 한 가지, 우주에서 식물도 기를 수 있답니다. 최근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영양분이 첨가된 물을 이용해 식물을 기르는 방법인 수경 재배를 활용해 채소를 직접 기르고 있답니다.